클래식과 모던의 조화. 아디다스 코파 18.1. 코파 18.1의 첫 착용감은 발 전체를 푹신하게 감싸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캥거루 가죽으로 제작된 토박스 내부에 두툼한 소재가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추세인 얇고 가벼운 천연가죽 축구화의 느낌과는 달리 다소 푹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작 코파 17.1에 비해서는 더 얇고 탄력있게 가공되었습니다. 토박스 부분은 넓고 타이트하지 않아 발볼이 넓은 사람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삼선 로고가 있는 중족부는 발을 잡아주며 축구화의 틀을 유지시켜줍니다. 중족부 저림 현상은 없었습니다. 발등부터 발목과 뒤꿈치 부분은 테크핏 컴프레션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확실히 얇아진 두께인데요. 굉장히 얇고 유연하지만 발등 부분은 길게 코팅을 덧씌워놔 가로 방향으로만 늘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푹신한 토박스와는 다르게 얇고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뒤꿈치에는 넓은 범위에 쿠션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푹신한 토박스와 뒤꿈치 쿠션 덕분에 발 전체가 푹신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웃솔은 가볍고 유연한 스프린트 프레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업그레이드 되었지만 크게 체감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스터드의 높이는 FG 기준 낮은 편이고 접지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원형 스터드로만 제작되었기 때문에 잔디를 강하게 움켜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코파 18.1에 적용된 오소라이트 인솔은 향균 방취 기능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평범한 인솔과 동일한 느낌입니다. 정 사이즈로 착용했을 때 전체적으로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발볼이 넓지 않다면 5mm에서 10mm 정도 다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킥을 할 때는 크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보통 수준의 느낌이었습니다. 반면 볼터치 느낌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부드럽고 푹신한 클래식 천연가죽 축구화에서 느낄 수 있는 전형적인 볼터치였는데요. 최근 추세인 가볍고 얇은 캥거루 가죽 축구화에서 느끼기 어려운 푹신한 느낌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토박스에 적용된 엑스레이 케이지로 인한 터치감 향상은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코파 18.1은 클래식함과 모던함이 공존하는 축구화라고 생각됩니다. 볼터치가 적은 힐카운터 부분에는 무게가 가벼운 소재를 사용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공이 많이 닿는 토박스 부분은 클래식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여전히 잘 맞는 축구화라고 생각됩니다. 올댓부츠는 가벼운 무게의 클래식 천연가죽 축구화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이 축구화를 추천합니다.